여러분 김 박사가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을 위한 지금 이 사람 여러분께 흑심이 있어요 일단 리딩 해볼까요 어떤 사람인지 낱낱이 다같이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해요 음 지금 이 사람이 여러분들 근처에 있는 사람인지 아는 사람인지 어떤 사람인지 이 사람의 마음의 깊이는 어떤지 앞으로 어떤 기대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리딩해볼 거고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 집은 호불호 어, 리, 확실히 있는 집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듣다가 아 도저히 느낌 안 온다 싶으시면 개독 어, 같이 안 맞을 경우 그냥 영상 끄시고 채널 차단 부탁드릴게요. 아셨죠? 그리고 어, 얘좀 웃기네 스트레스 좀 풀리는 것 같다. 옆집 언니 같다 친근하다 재미 있다 하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응원 많이 해주시고요. 오늘도 잊지 않고 찾아주신 우리 사랑하는 킴박 패밀리 여러분들께 약정서처럼 애정 표현 팍팍 하면서 우리 또 출발하도록 출발하도록 해 보자고요. 오늘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킴박사와 인연되시고 더더 좋은 일들만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눈 앞에 있는 카드 여러분, 심호흡하시고, 어, 도대체 그 사람은 누굴까? 그 사람은 누굴까? 생각하시면서 하 뽑으면 될것 같아요. 이게 주제가 이러니까, 그 사람이 아닐까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도대체 나에게 흑심이 있는 사람은 누굴까라고 생각을 하셔야지 맞는 답이 나오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앞에 있는 카드, 다섯 개 중에 눈을 딱 떴을 때 보이는 카드라든지, 더 진하게 보인다, 더 연하게 보인다, 더 가깝게 보인다, 멀리 보인다, 뭔가 심장이 쿵쾅쿵쾅 튀는 것 같다, 하는 느낌이 드는 카드를 골라주시면 돼요. 자, 출발해볼게요. 카드 고르실 시간 10초 드립니다. 첫 번째 카드부터 리딩 해볼게요. 이게 진짜 신기합니다. 제가 지금 다 뽑아놓고 얘만 따로 뽑았거든요. 계속 그런 식으로 뽑을 건데, 왜냐면 제가 그 마음의 깊이에 대해서 다시 리딩을 하려고 이거를 엑스트라로 다시 뽑는 건데, 그래요. 어, 뭐지? 이렇게 하고 봤는데, 어, 그래요. 지금 한번 싹 훑어보니까 뜻이 다 통해요. 이거 지금 여러분한테 사심, 내지 흑심, 어떤 또 다른 마음이 있는 사람이 누굴까 했는데, 여러분, 이게 제네럴 리딩이니까, 다 맞을 수가 없어요. 아니면 난 작, 작도 타야 돼요. 나 점쟁이 아니니까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들 느낌 듣다가 너무 아니다 싶으면 앞에 가서 다른 파일 골라주는 센스 보여주시기 바래요. 자, 일단 우리 출발해봅니다. 자, 이 파일은 어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 제외의 기운이 완전 있다. 아이 사람은 여러분들이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도대체 나는 그런 사람이 절대 없습니다. 한번 앞에 가서 딴거 뽑으세요. 이거는... 여러분들과 한때, 뭐, 끊어진 썸이라도 탔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어, 왜냐면, 어, 그런, 아닌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도 미련이 남을 수 있나? 뭔가 짝사랑을 고백을 못해서 미련이 남은 그림, 뭐, 그런 건될수 있겠네요. 근데 약간 느낌이요. 여러분들이랑 이미 뭔가 조금 가다 말았다든지, 아니면 잘 만나다가 헤어졌다든지, 싸우고 헤어졌다든지, 뭔가 이런 느낌이 되게 가득해요. 지금, 이 전체 파일에서 미련이 아주 그냥 뚝! 뚝 떨어집니다. 이 사람이 지금. 어 그래요. 제가 누군지 알려드릴 테니까 들어보고 여러분 생각하는 미련하면 딱 떠오르는 그 사람이 맞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이 사람의 외모 자체는 어, 댄디하고 깔끔한 스타일이에요. 아마 뭐라 그래야 되지? 어, 엄청 잘생기고 그렇다기보다는 그냥 좀 스타일리시한 편이고 음, 나쁘지 않아 한 그런 느낌이에요. 어, 뭐 세상 최고 미남이에요, 세상 최고 미녀입니다. 이런 건 아니에요. 근데 <laughs> 죄송해요. 자기 스타일이 딱 있고 기은 기고 아니면 아니에요. 어, 이 사람은 뭐 어, 뭐라 그랬지? 그 사회적으로 위치가 좀 있다든지 아니면 자기 스스로에 대한 믿음이 좀 있는 사람이어서 어, 이렇게 해 저렇게 해 이게 맞아 저게 틀려에 대한 컨셉이 굉장히 뚜렷하신 부분입니다. 무림 아, 뭐 이거면 이거고 뭐 저것도 좋고 뭐뭐 뭐 그건 그렇고 막 이렇게 막 쓸려 다니는 스타일 아니고 나내 어, 생각에는 이게 맞아. 어, 나는 이게 맞고 이렇게 하는 게 맞고 이렇게 하자. 딱딱딱.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은 자기 주장이 굉장히 뚜렷하신 분, 컨셉이 되게 뚜렷하신 분이라고 보여지고요. 음, 그분의 직업을 봤더니요, 뭔가 공정함과 관련된 어떤 이성과 관련된 직업을 가지신 분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어떤 도구를 사용해서 사람들을 도와준다든지, 그게 아니면 도구를 통해서 판단을 내린다든지. 그래서 어, 제가 기문 기구 아니면 아니다 말씀드렸는데 어, 일도 그런 거합니다 그래서 일 때문에 성격이 그럴 수도 있겠네요. 어, 제가 뭐. 예를 하나, 딱 떠오른 예를 들이, 들자면, 뭐, 예를 들어서, 뭐, 법조인, 이러면, 얘가 변호사라서요, 내가 말싸움을 절대 이길 수 없어요. 약간 이런 느낌 있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정의와 관련된 것, 이성과 관련된 것, 감성적으로 일을 하는 사람, 아티스트 이런 거 아니에요. 어, 아니고, 뭐, 사무직이라고 하더라도 굉장히 딱딱딱딱 떨어지는 일을 하시는 분이라고 보여지고, 뭐, 스타트업에서 일한다고 해도 이 사람은 뭐, 디자인을 하고 뭐, 이런 느낌 전혀 아니고, 딱 책상에 앉아가지고, 뭐를 이성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 책임자의 어떤 자리에 있는 그런 느낌이 조금 있어요. 어 그리고 이 사람이 뭐, 갓 취업을 한 느낌도 아니고, 어느 정도 사회적 위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 자기가 이뤄놓은 게 있는 사람이고, 음, 누구 밑에서 일하더라도 그 팀의 팀장이라든지, 뭐, 차장이라든지, 뭐 과장이라든지 그런 거 있죠. 그러니까 내가 인턴입니다. 요런 느낌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나요? 했는데 에이컵브 카드 났어요. 어, 저 사람, 지금 미련이 많아요. 어, 내가 봤을 때는 뭔가 이 카드의 그 흐름 자체가 여러분과 뭔가 관계, 관계가 잘안 된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느낌이 들고 만약에 오래 되었습니다 한다면 그 정도로 못잊을 만큼 여러분들과 깊은 관계였다거나 아니면 미련이 남을 만큼 말도 안 되는 오해를 해서 서로가 틀어졌다거나 약간 그런 어떤 드라마가 있는 관계이지 않았을까 하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현재 그분은 어, 여러분들과의 관계에 대한 미련이 어, 아주 그냥 지금 처발, 처발, 여기 난리, 난리 났어요, 여기. 처발, 처발 난리 났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속의 깊이, 그러니까 여러분을 생각하는 깊이, 그 흑심의 깊이가 어떻게 되는지 제가 리딩을 해보려고 했어요. 왜냐면 뭐, 흑심이 있을 수 있는데, 완전 사랑합니다의 흑심일 수도 있고, 한번 놀아보고, 뭐, 너 같은 거 그냥 치워버릴래? 뭐, 이런 걸 수도 있잖아요. 나쁜 남자일 수도 있으니까, 어, 그거에 대한 리딩을 제가 해드리려고 요거를 딱 뽑았거든요. 이건 제가 원래 102만 백 얌생이 카드로 제가 리딩을 해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제가 엑스트라로 그그 그 사람 마음의 깊이를 제가 보려고 이거를 뽑았어요. 그런데 5 오브 컵스 카드가 동시에 나왔단 말이에요. 지금 보세요. 이 사람이 지금 칼을 다섯 개를 들고 떠나가고 있어요. 어 그러면서 뒤를 돌아봐요. 아 저거 두개못 가져온 거 어떡하지? 저거 내가 언제 가서 가져오지?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두 개에 자꾸 미련이 남아갖고 손에 지금 칼을 다섯 개를 들었는데요. 바보같이. 칼 손잡이를 들어야 될거 아니에요. 근데 얘 지금 마음이 급해요. 마음이 콩밭에 가있어. 지금 칼날을 손에 들었어요. 어 그런데 보시면 여기 피가 한 거네요. 와인일 수도 있겠죠. 뭔지 모르겠어요. 포도주일 수도 있고 뭔가 뭐 음료수라고 치면 이게 다 감정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의 감정이 지금 다섯 개가 또 똑같이 여기에 있어요. 그런데 또두 개가 여기 있고 여기 또두 개가 있어요. 세개 엎질러진 거 보고 쓸쓸해 하고 있어. 다섯 개 들고 가면서 그두 개를 여기 남겨놓고 있어요. 지금 똑같은 양상이라는 카드가 두 개가 나왔어요. 너무 재밌어요. 여러분. 타로카드는 이래서 재밌는 겁니다. 아, 이 사람이 지금 마음의 깊이, 여러분을 생각하는 그 사심의 깊이가 어떠냐 하고 했더니, 음, 제가 봤을 때는, 그 마음의 깊이는 중간 정도 됩니다. 뭐 극심하다라고 표현할 수는 없어요. 어, 5 정도 되고. 근데 그게 왜 제가 재밌다고 자꾸 얘기를 드리냐면 여러분들 상황이 웃기다 뭐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난 또라이는 아니에요. 어, 그런데 <laughs> 여러분들 뭐냐면요. 이 사람이 마음의 깊이는 5밖에 안 되면서 막말로 10 중에 너 5밖에 안 되면서 끊임없이 미련을 계속 갖고 있어요. 어. 여러분들에 대한 미련이 이걸지, 갖고 있는 미련이 이걸지 몰라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도 이 사람을 원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런데요, 이 사람이요, 여러분이 이 사람을 원하고 있다는 거를 이만큼 눈치를 까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음, 이 사람이, 아, 그래, 쟤도 나를 아직 좋아하잖아. 쟤도 아직 나한테 미련이 있자라는 거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돌아봐요. 어, 뭔가, 어, 보험 들어놓은 것처럼 약간 돌아보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지금 딴 여자들이랑 연락을 한다든지 다른 썸을 탄다든지 하는 시츄에이션이 있더라도 여러분들을 계속 마음에 갖고 있습니다. 이만큼. 돌아보고 있어요. 이만큼. 여러분이 10 중에 이만큼 계속 마음에 있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든, 뭐를 하든 계속 있어요. 어, 여기도 10백이 2는 뭡니까? 8이죠. 8컵이 여기 또 있어요. 너무 재밌어요. 어, 너무 신기합니다. 이 사람이 있을 때 잘하지 그랬어. 그죠? 어, 지금 와가지고 이러뭐 해요? 어, 그러면 똑똑하게 전화해가지고 당당하게 말을 하든가. 음. 어, 어쨌든 이 사람은 10 중에 이만큼 여러분께 미련이 있어요. 마음의 깊이는 저희가 5. 중간 정도로 봅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이 사람의 우리 관계에 대한 기대를 뽑아봤는데 그것도 참 웃겨요. 이 사람이 여러분을 못 잊어요. 어, 못 잊고 있네. 화해 카드가 나왔고요. 네? 화해 카드가 나왔는데, 화해를 해서 어떻게 되고 싶어? 그랬더니, 킹 오브 펜타클스가 되고 싶대요. 저 사람은 여유롭고, 부유함의 상징이거든요. 저 사람 지금 포스부터가 아주 그냥 할아버지가 잘생겼어요. 잘생겼는데, 저렇게 동전 무릎에 놓고, 럭셔리하게 옆에 늑대 같은 개도 한 마리 데리고, 저 따뜻한 방 같은 데 앉아가지고, 이렇게 룰루랄라 재즈 틀어놓고, 와인 마실 것 같은 비주얼로 저렇게 앉아있단 말이에요. 어, 여러분들, 그쵸? 음. 그래서 이게 지금, 여러분들과 화해를 해서 이런 여유자적한 시간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아니, 그러면 전화를 해, 뭘 하는 거야, 그죠? 어, 그럼 연락을 하면 될거 아니야. 어, 말을 하면 되지, 남자답게, 여자답게, 당당하게 전화하라고 음. <laughs> 죄송합니다. 내가 목이 다 맵니다. 음. 굉장히 미련이 짙어요. 음, 여러분들에 대한 미련이 짙고, 빨리 여러분과 화해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어, 킹오 펜타클스까지 나온 거를 보면 그냥 여러분들하고 있을 때가 굉장히 좋았나 봐요. 자기 인생에서 되게 화려하고 따뜻하고 여유롭고 뭐 그런 거였다고 보여집니다. 음. 아 그러게 잘하지 그랬어. 왜 이제 와서 저래? 어, 그래요.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래도 이럴 때쯤 그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네가 음. 아 이거 말고 저걸 하자. 어, 행동을 할 건지 안할 건지 내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이 궁금한 거나 같으면 행동을 할 건지 안할 건지 물어볼 것 같은데. 여러분들을 위한 카드 제가 한장 뽑아드려요 흔한 남의 카드 산 김에 어. 세장 뽑을 건데 여러분들이 지금 질문을 하세요 속으로 음, 여러분들만의 질문을 하시고 거기에 대한 답이 이 카드로 나갑니다 세장 중에 하나 고르시면 됩니다 하나 둘셋 그 사람이 나한테 연락을 할까요? 그 사람과 내가 진짜 연결돼도 되는 사이일까요? 이 사람은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일까요? 이 사람은 나에게 진심일까요? 등등 기타 여러분이 질문을 하셨을 거라고 믿고 자 1, 2, 3번 카드 중에서 하나 뽑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1번부터 해석 시작해 볼게요. 어떤 질문이셨든지 간에 기회를 잡아. 어, 이분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연락이 올까요 했다면 연락이 온다는 얘기 같아요. 연락이 오면 여러분들이 기회를 잡아야 되니까 단디 처신하세요그 어, 사람한테 그 사람 마음을 들어보고 여러분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재지 말고 솔직하게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너도 나 그리워서 나도 너 그리웠어. 룰루랄라 잘해보자. 그냥 이런 식으로 알았죠? 하나도 안 보고 싶었던 척 그런 거는 안 돼요. 어, 한 사람이 연락을 하기까지 얼마나 큰 용기를 냈겠습니까? 그죠? 그건 여러분들이 인정해줘야 되는 부분이에요. 어, 두 번째. 사회생활이 필요해. 이거 적당히 좀 이렇게 싸와 싸바 좀잘 하란 얘기예요. 어떤 질문하셨을지 잘 모르겠는데. 음, 연락을 기다린다든지 이 사람이 뭐 어떻게 생각을 하나요? 뭐 이런 거를 했다고 하면 이 사람에 대한 진심을 여러분들 100%는 믿지 말고 어느 정도 계산적으로 행동해라 약간 이런 식으로 해결해도 될것 같아요 어, 생각을 해도 그리고 세 번째 무리야 무리대서 나왔는데 어, 무리대서 나온 사람들은 여러분들의 질문에 대해서 무리라니까 이 사람이 여러분을 그리워한다고 해도 연락을 안할 수는 있는 겁니다 뭔지 알겠죠? 이게 상식적으로 내 생각에는 지가 그렇게까지 그리울 일이면 연락을 하면 될거 아니야, 당당하게. 근데 예전에 지네가 뭔가 잘못한 일이 있다든지 아니면 여러분들한테, 어, 자기가 그렇게 당당하게 설수 없는 이유가 있겠죠. 누가 있다든지. 잘 모르겠어요. 어. 그런 것 때문에 그렇다고 보여지니까 여러분들, 어, 이제 잘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들이 이 사람이든지 새 사람이든지 온전하게 마음 가득히 행복하실 수 있는 2021년 되시라고 김박사가 좋은 기운 팍팍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리딩 느낌 오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으로 김박 패밀리에 조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개떡같이 안 맞아버려요 하시는 분들은 채널 차단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우리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두 번째 파일 아, 이거 아니지? 어, 죄송합니다. 두 번째 파일 지금 해볼 건데 지금 제가 그 사람의 마음의 깊이에 대해서 좀 뽑은 카드 한 장을 더 뽑을 거예요. 그래요. 이분 성격 급하시구만. 어, 일단 가봅니다. 어, 여러분들이, 어, 생각하는 그 사람이 맞는지 들어보세요. 제네럴 리딩이니까 이게 어, 100%다 맞을 수 없으니까 듣다가 너무 아니다 싶으면 앞에 가서 딴거 뽑아주시는 센스 여러분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응? 네. 자, 가볼게요. 여러분들 생각하는 그 사람 맞는지 보세요. 어떤 사람인지, 외모, 화려하다. 한마디로 정의됩니다 깔끔해요. 화려하다. 이 사람은 자신이 어떻게 해야 멋진지 어떻게 해야 예쁜지 잘 아시는 분이에요. 자신의 매력에 대한 파악이 잘돼 있는 분이고 어떻게 꾸며야 내가 멋지게 보일 수 있는지를 잘 알아요. 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멋쟁이는 겨울 되면 얼어 죽고 여름 되면 떠 죽는다. 어, 그런 뭐지 그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은 어, 패션 어, 어느 정도 그 패션과 관련돼서라면 뭐 계절에 안 맞든 남이 뭐라고 하든지. 자기가 알아서 잘 하는 스타일이에요. 어, 일단 보이는 게 굉장히 좀 있어 보이고, 뭐뭐 어, 뭐 유니클로를 입어도 막말로 어, 뭐, 뭐 루이비통 같이 보여요. 약간 이런 느낌 조금 있는 스타일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컨셉 알아 드셨죠? 그런 어, 느낌. 음. 그리고 아 몸매도 좀 늘씬늘씬한 스타일이라고 보이고 뭐 조그매요. 뭐 키가 작아요. 뭐 통통합니다. 요런 느낌이 아니고 차라리 말랐고 길쭉한 느낌이 더 강한 그런 스타일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분의 어떤 직업을 보자니까 이분은 자신의 열정과 관련된 일을 하시는 사람 아니면은 원래 이분이 그냥 열정이 원래 넘치는 사람이에요. 어 일을 할 때도 어, 영혼을 갈아 넣어서 일하시는 분들이죠. 어, 그런 분들이라고 보여지고, 항상 옆에서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하던지 간에 조력자가 항상 있어요. 어, 그니까 꼬봉이라 그러죠. 막말로. 어, 꼬봉이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내가, 나 이래서 힘들어! 그러면 옆에서, 따다다다! 하고 나타나가지고 도와줄 그런 엑스맨들이, 엑스맨은 어, 안 좋은 건가? 뭐 하여튼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사람 역시 행동력이 굉장히 있는, 발 빠르게 움직여야 되는 그런 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증권 마켓에 있으면 그럴 수 있겠죠. 또발 빠르게 움직여야 되는 거뭐 있습니까? 마케팅 같은 거. 그런 거 있을 수 있겠고. 배달, 요즘에 물류, 이런거 있죠. 그런 것도 이제 요런 관련된 그런 걸 수도 있겠고. 시대의 흐름을 탁탁 타고 빨리빨리 움직여야 되는 그런 직장을 가지신 분, 어, 직업을 가지신 분. 어, 이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고. 이분도 뭔가 사회초년생 느낌은 아니고요. 어, 좀, 짬밥이 좀 됐어요. 라든지, 어, 이 사람이 짬밥 얼마 안 됐는데 능력이 너무 좋다 보니까 빨리 치고 올라가서 벌써 관리자의 위치에 도달했습니다. 약간 요런 느낌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어, 그래요. 음. 그리고 이분은 자기가 하는 것에 대한 자신감과 확신이 있으신 분이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자기에 대한 매력을 되게 잘 안다고 그랬잖아요. 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거를 잘 하나 못 하나가 아니고, 아, 나 이거 잘해. 나 이거 열정적으로 할수 있어. 만약에 자기가 못 한다고 생각을 할지라도, 일단 열정적으로 하고 보는 스타일이에요. 뭔지 알겠죠? 어, 그런 분. 그 다음에, 이분의 지금 상황이 어떤가 하고 봤더니, 세븐 오브 컵스 카드가 나왔어요. 음, 여러분? 제가 봤을 때는요. 어, 이분들은 지금 여러분들과 연락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거든요. 방금 전에 파일에는 떠나간 사람 느낌이었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 현재 진행형 ING. 이런 그러니까 느낌. 뭐 썸이라든지 아니면 썸 가기 전에 서로 탐색하는 기간 아, 아니면 만나고 있는 사람. 뭐 이런 거일 수 있겠다고 보여지고. 왜냐면 지금 여러분들에 대한 관, 관심이 분명히 있는데 지금 상황이요 자기가 약간 뭐라해야지 <laughs> 향락에 취해서 <laughs> 아니면 자기 그러니까 노는 거 취해서 예를 들어 게임 너무 하느라고 밤에 잠못자 요즘에 술퍼 마시느라고 잠을 잘못자 피곤해 아니면 여러분들이 너무 좋아 가지고 맨날 밤마다 DM 주고받고 전화하고 문자하고 카톡 하니라고 내가 잠을 못자 근데 못 자는데 너무 행복해 약간 요런 느낌 조금 있어요 음. 뭔가 되게 이제 좀 이렇게 향락적으로 많이 빠져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지금 더, 대, 더 웃긴 거는 똑같은 카드 나왔어요. 근데 지금 얘네가 카드 그린 사람들이 달라서 그 뜻이 조금 다르게 해석이 되는 것 뿐이지 똑같은 카드 두개 나왔어요. 지금 여러분들을 이 사람이, 음 상상을 많이 해요. 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이 사람 이거 좋아 보이고 저거 좋아 보이고 저것도 좋아 보이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지 될까? 요런 거 손톱 물어뜯으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생각하고 있어요. 어, 그래요. 분명히 이정도면 관심이 있죠. 그죠? 관심 없는 사람 때문에 이러는 거는 약간 사이코패스일 수 있겠다. 어, 그래요. <laughs> 근데 이 사람은 여러분께 관심이 있어요. 어, 관심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깊이를 제가 뽑아 보았어요. 근데 5 오브 펜타클스 카드가 나어서 이게 약간 반전인데요. 제가 봤을 때는요. 이게 이제 두 가지로 해석이 될수 있어요. 왜냐면 여기 체리어 카드가 같이 나왔기 때문에 이 사람이 원래 성격이 급하다든지 그게 아니라면 빨리 여러분들과 만나고 싶어. 빨리 여러분들과 뭘 하고 싶어. 빨리 여러분들과 관계를 발전시키고 싶어라는 게 있어요. 지금 이 사람 마음 안에. 그런데 왜 빈곤한 카드가 나왔냐 말이야. 왜 빈곤한 카드가 나왔냐. 한 가지. 이 사람이 그냥 자기가 좀 확신이 없어. 음. 일에 대해서는 뭐다 잘해 자기의 매력도 다잘 알아 그런데 애정관계에 있어서는 뭐 상처 받은 적이 있어 아니면 그냥 내가 좀 너에 비해서 모자란 것 같아서 조금 자신이 없어요 약간 그런 느낌이 조금 있어 보여요 어떻게 아시게 된 분인지 잘 모르겠지만 자기가 여러분들에 비해서 조금 떨어진다. 어, 내가 좀 모자란다. 내가 저런 사람을 좋아해도 될까? 관심을 가져도 될까? 약간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 그렇게 자기가 더 초라하고 작게 느껴진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게 아니라면요, 어, 여러분을 생각하는 마음은 반인데, 이제 급한 마음하고 좀 천천히 가야 되는 마음이 반반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을 잘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아직까지 그래서 상상을 하고 있는 카드가 벌써 두 개나 나왔고요. 이 사람이 어떨까? 혼자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이 이렇게 이런 인스타 이런 사진 올려놨으니까 카톡에 이런 사진 올려놨으니까 우리 문자할 때 이런 얘기 주고받았으니까 이런 사람일 거야.라고 자기가 혼자 상상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상상했을 때 뭔가 자기가 자신감이 있어야 되는 부분에서는 아 그렇다면 내가 빨리 가서 처리해야지 이, 이 사람과 좋은 관계 만들어가야지 싶다가도 어. 이런 거 보니까 좀 아닌가 하고 내적 갈등을 하고 있다라고 봐도 됩니다. 그러니까 막 너무 좋아 죽겠어요. 완전 관심 없어요. 이렇게 극단적인 게 아니라 아직은 마음이 오대오.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겠고 저렇게 할 수도 있겠고 약간 요렇게 보셔도 될것 같다는 얘기예요. 어 그리고 여러분들과 이분과의 관계를 위한 앞으로의 그 사람의 기대는 어떨까 하고 봤는데 똑같이 세븐업 커스가 나서요. 여러분들과 즐겁게 잘 보내고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아직 잘 모르겠어요. 앞으로 더 알아봐야 될게 많아요. 어, 이 사람 보세요. 손톱 물어뜯으면서 요 안에 뭐 들었지? 요 안에 뭐 들었지?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똑같이 여러분들에 대해서 진지하게 탐구를 해보겠다는 거거든요. 내 감정이 분명히 움직이는 거는 맞는데,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 내가 아직 모르겠어. 여러분이 똥인지 된장인지 말하는, 그렇게 비유가 되지만, 여러분이 그렇다 얘기는 아니니까. 알죠? 무슨 얘기인지. 응.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진정한 매력을 가진 사람인지, 나하고 맞는 사람인지, 이런 거를 혼자 컵을 뒤집어 보면서 보겠다는 거거든요. 어, 앞으로 그렇게 더 알아보겠다는 거예요. 어, 그런 거고, 왜 children 이란 카드가 나는지 모르겠어요. Your love life is being affected by children 이란 카드가 나서 와 어쩌면 여러분들이 뭐, 아이가 있으시다든지 아니면 아이를 너무 좋아해 아니면 아이와 관련된 직업을 갖고 있어 약간 그런 걸 수도 있겠고 반대로 상대방이 그런 걸 수도 있겠어요. 그래서 아이와 관련된 어떤 이슈가 있으신 분이다 라고 보여지거든요. 근데 그 사람의 기대에 이런 게 나왔다는 거는 또 다르게 해석을 하면요. 어, 여러분들과 뭔가 어린이를 같이 키우는 약간 그런 상상을 제가 혼자 해본 것 같아요. 귀엽네요. 순수합니다. 어, 그래요. 상상을 한번 해본 것 같다. 그런 느낌이 조금 들어 버립니다. 음. 어쨌든 여러분 듣다가 안 맞으면 앞에서 딱 뽑으셔야 돼요. 이거 제네럴 리딩이니까. 음. 그리고 지금부터 여러분이 질문을 하나 하세요. 이 사람이 나에게 진심일까? 이 사람 연락이 올까? 이 사람은 나를 좋아하는 걸까? 내가 연락을 해야 될까? 우리는 언제 만나는 게 좋을까? 등등 기타. 지금 이 리딩을 딱 들으시고 생각난 질문을 머릿속으로 하나 하시면 제가 지금 흔한 남매 카드로 답을 3장을 뽑아 드릴 거예요. 마음에 드는 답을 하나 고르시면 돼요. 한번 질문해 보세요. 1번 답, 2번 답, 3번 답입니다. 자, 갈게요. 자, 1번, 2번, 3번이에요, 여러분. 하나 뽑으시면 됩니다. 자, 가볼게요. 1번부터 리딩 시작해봅니다. 작은 일에도 감사하자. 이 사람과 어떤 일이 있던지, 여러분들 생각처럼 빨리 해결이 나지 않더라도, 감사부터 하라는 얘기거든요. 어, 어 너랑 이 정도 친해졌으니까 좋아. 어, 네 니가 전화 한번 해주니까 좋네. 어, 너에 대해 조금 더 알아서 좋아. 이런 식으로, 좋은 것에 더 감사. 그러니까 좋은 것에 집중하고 이 사람에게 더 좋다는 표현을 더 많이 해주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알겠죠? 어, 너는 이래서 참 매력적이야. 너는 참 이래서 좋아. 너와 이렇게 하니까 참 좋다. 이런 식의 말을 낯간지러워하지 마시고 좀 자유자재로 여러분 어, 해보시기 바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상상하면 이루어져.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순간 모든 것은 다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 할수 있다고 믿어야 사랑받아 마땅한 사람이라고 믿어야 이 사람과의 관계도 잘 된다고 보여지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마지막 과하면 좋지 않아. 음, 여러분들이 너무 어, 이 사람에 대해서 집착한다거나 어, 빨리빨리 했으면 좋겠어 이랬으면 좋겠어 저랬으면 좋겠어를 너무 푸쉬하지 말란 얘기예요. Go with the flow. 여러분들 파도에 몸을 맡기고 그냥 가는 대로 한번 둥둥 떠다녀 보시면 어, 결론적으로는 결론에 도달해져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어, 그렇게 생각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재밌는 시간 되셨기를 바라고, 음, 느낌 오시는 분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으로 응원 많이 부탁드리고요. 아, 뭐 이렇게 개떡같이 안 맞아 하시는 분들은 채널 차단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우리 또 다음주에 재밌는 리딩으로 만나요. 우리 다음주에는 기억 속에 그 사람이 지금 나에게 어떤 말을 해주고 싶는지, 어, 싶는지 너무 사투리다. 어, 싶는지에 대한 <laughs> 리딩 해볼 건데, 여러분들, 알람하시고, 꼭 다시 와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음주에 만나요. 안녕! 아, 이거 뭐죠? 여러분에 대해서 흑심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그랬는데, 이흑심 있는 사람이 인생이 너무 복잡한가 봐요, 지금. 어떡하면 좋아요? 마음이 아프다. 아 그래요. 일단 이 사람의 그 마음의 깊이, 여러분들을 향한 마음의 깊이, 엑스라, 추가 카드 제가 하나 더 뽑아 봅니다. 음, 저는 이거 흘린 거 뽑지 않아요. 웬만하면 다 흘리는 스타일이라서, 이거를 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어가지고. 음. 마음 속의 깊이, 뽑아보아요. 뭐야? 완전 좋아하네. 갑니다. 자, 5 of 1부터 출발해 볼 거예요. 지금 저 사람의 상황이 개떡 같아요. 뭐죠? 왜 개떡 같지? 이 사람이, 어, 이래서 뭐좀 힘든 일이 있다던가, 이 사람이 열정을 퍼부은 어떤 그 상황과 관련해서 뭔가를 직면했어요. 어, 별로 알고 싶지 않은 진실. 혹은 남들이 이 사람을 엄청 공격하는 상황일 수도 있겠고요. 좀 복잡합니다, 지금. 음, 뭔가 실망을 했다던지, 아, 나는 대망. 어, 개망, 약간 요런 거. 어, 그래서 자기가 열심히 뭔가 하고 싶은데, 뜻대로 지금 전혀 안 되는 상황에 있어요. 지금 이분이. 어떡하지? 어, 너무 힘든 것 같은데, 근데 지금 또 웃긴 거는, 이 사람의 직업이 뭘까요? 했더니, 이 사람의 직업이 뭔가 성스러운 직업인 것 같아요. 어, 성스러운 직업. 아니면 휴식과 관련된, 요양, 뭐 아니면 뭐 여행, 뭐 휴식하는 것도 뭐 있습니까? 우리 휴식할 수 있는 거 뭐죠? 뭐 향초 이런 거 파는 것도 휴식일 수 있지. 아니면 뭐 사람들의 편의를 위한 어떤 그런 것과 관련된 직장을 다니신다거나 그런 것과 관련된 사업이나 일을 하시는 분일 수 있겠어요. 커피숍인데 뭔가 힐링 커피숍 약간 요런 거일 수 있고 심리 상담, 힐링, 수면과 관련된 거푹 자게 하는 거 그런 것과 관련된 일일 수도 있겠고 종교인일 수도 있겠고요. 그런 식의 직업을 가지신 분이라고 보여지고 뭔가 음악으로 어떤 힐링을 준다 그러면 음악가일 수도 있겠죠. 그런 식으로. 힐링이나 치료. 뭔가, 사람들이 이렇게, 뭐라 지 쉬어야 되는 시간에, 어, 그런 것과 관련된 어떤 사업이나 일을 하시는 분이라고 보여지고, 외모 자체가요, 이 사람은, 어,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외모가. 스스로 그 외모에 대한 자신이 없는 사람 같아요. 여러분이 보기에는 멀쩡한데, 허구대 멀쩡해버리는데, 자기가 생각할 때는, 오, 나 이것도 별로고, 저것도 별로고, 나 이것도 못생겼고, 저것도 못생겼고. 뭐, 이런 식으로 자꾸 말을 하는 것 같이 느껴지거든요. 그니까 스스로에 대해서 확신이 없어요 자존감이 조금 낮은 분일 수 있겠고 어~ 연애에서만 그런 건지 아니면 스스로에 대해 전체적으로 그런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확 바람이 이렇게 흔들리는 갈대같이 좀 여리신 분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심지어 이 사람이 지금 너무 힘들어 어떡하지 그리고 어~ 이 사람이 여러분들에 대한 그 마음의 깊이가 어떤지에 대한 어~ 그 카드를 뽑았는데요. 어, 나인 오브 컵스가 나왔고, 나이트 오브 스월즈가 나왔는데요. 검의 기사 아저씨 나왔는데, 지금 이, 급해요, 급해. 지금 말 타고 산을 지금 날라갑니다 와, 비켜. 와, 어, 잉! 이러고 막 날아가, 난리 났어, 지금. 음, 여러분들에게 저렇게 달려오고 싶어요, 지금. 근데 내가 감정에 치우친 게 아니야. 나는 이성적으로 판단해도 네가 너무 좋아버려. 너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아. 우리 진도 좀 빼보자.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더 신기한 것은, 그래서 그 사람이 우리 사랑하는 우리 킴박 패밀리 여러분들을 위한 마음의 깊이는 어떠, 어떠지 하고 봤더니 나 f c 브 컵스 숫자 9는요 여러분 위시 풀필먼트어 여러분들 소원이 이루어지는 자기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만큼 좋다는 겁니다 감정적인 만족이 끝이 났다는 거거든요 어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 어 나는 됐어 너으면 딱딱 됐다 야끝 베리굿 어 브라보 어, 약간 요 느낌이에요 그래서 나인 오브 컵스라는 게그 사람이 감정적으로 그냥 너무너무 만족이 되고 너무너무 좋아하고 있다. 호감이 아주 그냥 폭발하기 일보 직전 같은 느낌이에요. 썸 타고 있다면 지금 사귀기 일보 직전 느낌이고 음. 갓 알기 시작했다면 너를 더 빨리 알아가지고 사귀어 버리겠다. 약간 이런 에너지가 있고요. 만약에 재회를 기다리신다 그러면 재회 같은 경우도 빨리 연락을 하고 싶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여러분들과 빨리 뭔가 하고 싶어요. 진도를 빨리 빼고 싶어. 어, 망할 놈의 코로나 때문에 잘 만나지도 못하지만 빨리 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어, 빨리 무슨 사이가 되고 싶고 어떤 얘기를 하고 싶고 무언가 계획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너무나 간절하신 분이에요 이분은 어, 그리고 뭔가 앞으로 그 사람의 기대가 뭔가 있나 어 하고 봤더니 judgment card 나와있고 healing family issues 나와있요 your love life benefits as you forgive your parents 라고 나와있는데 이분이 어쩌면 가족과 관련된 어떤 상처가 있으신 분일 수도 있겠고요. 그게 아니면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가족의 반대로 전 애인과 헤어졌다든지, 아니면 현재 가족들과 사이가 안 좋다든지 뭐 그거를 그 사람이 알고 있다든지, 약간 그런 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과의 불화 같은 것이 여러분과 이 사람의 관계에 음,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게 된다, 끼치고 있다. 라는 것을 말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그 사람이 약간 걱정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여러분과의 관계에 대한 그 앞으로의 기대 카드에 저지먼트 카드가 나온 거를 보면, 이 관계를 내가 단디, 똑디 해가지고 잘 했으면 좋겠다. 내가 내 스스로 확신을 가져서 뭔가 잘 하고 싶다. 약간 이런 느낌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현재 그 사람은... 눈을 가리고 아무것도 보지 못해요 손도 꽁꽁 묶였어요 어떡하죠? 나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라는 느낌이 있는 에너지인데 앞으로는 내가 내 스스로의 영혼을 깨뜨려 볼 만큼 확신이 생기고 잘알수 있는 모든 것을 간파하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너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내가 그런 확신을 가졌으면 좋겠다 내가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어쨌든, 그, 뭐랄까, 여러분들과의 관계 진전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근데 그게 너무 클리어하게 보여요. 지금 현재 이 사람의 상황이 경제적으로나 현실적으로 되게 되게 좋지 않은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어, 되게 좋지 않고, 음, 쉽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요식업 같은 거 하시는 분일 수도 있겠네요. 불도 나오고 하는 걸 보니까. 아, 근데 요즘에 뭔가, 어, 이것저것 다 자기 딴에는 열심히 일을 해결을 했는데 일이 끝이 안 나버려요. 하나 끝나면 하나 터지고 하나 끝나면 하나 터지고 약간 요 느낌이거든요 여러분들과의 관계도 뭔가 생각처럼 진도가 안 나갈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보여져요 그러나 이 사람은 앞으로 여러분들과 아주 그냥 제대로 잘 해보고 싶은 확신을 가지는 관계로 나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요 어, 여러분들 이 사람 괜찮네요 음, 기회를 주셔도 된다고요 음,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이 사람과 나의 관계 혹은 이 사람에 대한 어떤 질문을 하나 하세요 그러면 제가 우리 조카가 사랑하는 흔한 남매. 흔한 남매 카드로 답을 3개 뽑아 드릴게요. 그러면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답을 하나 뽑으시면 되겠어요. 아쉬... 엄마야. 죄송합니다. 저는 이거 떨어진 거 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음, 제가 다시 말씀드리죠. 웬만한 거다 떨어뜨리는 스타일이라. 질문하셨죠? 자, 갑니다. 자, 이분들 질문에 대한 답. 1번, 2번, 3번. 하나 뽑아 주세요. 자, 뽑으셨다면 첫 번째부터 리딩 시작해 볼게요. 어 무리야. 저 무리야가 오늘 따라다닌다 이상하게. 여러분이 생각한 건 뭔지 모르겠는데 무리래요. 여러분들이 빨리 뭔가 하고 싶다면 조금 더 여유를 가져보시라는 얘기고 이제 이 사람이 마음이 급한 거지. 여러분들까지 마음이 급할 필요는 없어요. 이 사람이 급하면 자기가 해결하고 알아서 올 거예요. 음, 여러분들이 덩달아 급해버리면 여러분들한테만 손해예요. 그러니까 한 템포 쉬어가는 느낌으로 하시면 좋겠고 두 번째 마음먹기에 달렸어. 여러분들이 결심하신다면 할수 있다라고 보여줘요. 안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거를 결정한 사람이 누구예요? 음, 나야 나 나야 나 바로 여러분이에요. 원어원이겠죠? 나야 나예요. 음. 그다음에 중요한 게 뭔지 생각해봐라고 나왔어요. 여러분들이 이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진실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뭔지. 단순히 내가 외로워서인지 이 사람과 진실한 마음을 주고받고 싶어서인지. 어, 그냥 네가 옆에 있으니까 내가 그러려는 건지,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이 사람이 여러분들에 대한 흑심은 100% 확실하게 있다고 보여지니까, 음, 여러분들 이 사람과 나쁜 사람 아니라면 여러분들 좋은 관계로 발전해 나가시기를 팀 박사가 응원할게요. 음, 그리고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오늘 리딩이 개떡같이 안 맞고 느낌 안 와버리면 채널 차단 부탁드리고요. 음. 오늘도 돌아오셔 함께해 주신 우리의 김박 패밀리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그리고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제가 조금 웃겼다 싶으시면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으로 응원 많이 해주시고 다음 시간에 함께 만나도록 합시다. 다음 시간에는요. 여러분 기억 속에그 사람이 지금 여러분을 본다면 어떻게 말하고 싶은지에 대한 리딩을 해볼 거예요. 알람 설정하시고 놓치지 마시고 다음 주에 기쁜 마음으로 만나도록 해요.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 여러분, 여러분들에 대한 이 사람의 마음의 깊이에 대해서 제가 한장 뽑아볼 건데 일단 이 사람은 무슨 일이죠? 대체 무슨 사람입니까? 잠깐만요. 이분들과 저는 흘린 거 세지 않아요, 여러분. 저는 웬만한 거다 흘리는 스타일이라 어, 그렇게 하다 보면 홀 덱을 다 읽어야 되는 그런 일이 생겨가지고 뭐죠? 여러분들 뭐죠? 이 사람 뭡니까? 음, 뭐지? 뭐지? 여러분들 제가 일단 일, 나온 대로 읽어드려요. 어, 나온 대로 읽어드리고, 듣다가 여러분이 불편하시거나, 너무 개떡같이 안 맞아, 얘는 도대체 왜이 모양이야? 하신다면, 그냥 끄고 다른 채널 가시면 됩니다. 채널 차단, 차단해주시면 더 좋겠고요. 어, 여러분들 감사드려요. 어, 일단 한번 들어보세요, 그래도. 음, 현재 여러분에 대한 흑심, 사심을 갖고 있는 그 사람, 어떤 사람인가, 어떤 마음이 있는 건지 같이 볼 거예요. 어, 이 사람의 외모 자체가 자유로워요. 어, 이 사람은 자유 영혼이고, 음, 막 정장을 쫙 빼입고 다니는 스타일이라기보다는 차라리 편안하게 청바지에 티셔츠 약간 요런거 즐겨입는 폴로티 요런거 입는 그런 스타일이라고 보여지고 편안한거를 추구하는 사람 같아 보입니다. 그리고 생각이 깊은 사람이고요이 사람의 직업은 무언가를 완성시켜주는 직업이에요. 어, 무언가를 완성시켜주는 직업이고 뭐라 그래야 되지 음, 사람들의 행복과 관련된 것 사람들의 삶을 삶의 질을 그러니까 올려주는 어, 그런 것과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일 수도 있겠고, 그게 아니라면 여행과 관련된 직업 어, 가지신 분들일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어, 그래요. 이분들의 굉장히 에너지는 좋은 분인데 생각이 되게 많으신 분들이라고 보여집니다. 음. 어, 여행 직업, 어, 그 다음에 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남들의 삶의 질을 올려주는 그런 것과 관련된 회사를 다닌다거나 직업을 가지고 있었다. 있다고 보여지고이 사람의 지금 상황이요. 뭐 학생이라 치면 고런거 관련된 전공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Art 카드 나왔고 Temperance 카드가 나와서 지금 현재 뭔가 굉장히 스스로 절제를 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균형을 잡고 있고 이 사람이 약간 진태양난 약간 요런 느낌이에요. 지금 이게 코로나 때문인지 뭐 감정적인 거 때문인지 내가 이유는 잘알 수가 없는데요. 지금 이분이 지금 어 어떤 것도 마음대로 할수 없는 그런 상황에 고립돼 버린 약간 그런 느낌이 나거든요. 어제 생각에는 이 사람이 지금 감정이나 일이나 다 뜻대로 되지 않아요. 여러분들과의 관계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제 3자가 있는 걸 수도 있습니다. 이 리딩 같은 경우는 제가 여러분들에 대한 마음의 깊이를 내가 봤는데요. 페이지 오브 스워즈 카드가 나왔고 투 오브 스워즈 카드가 나왔어요. 둘다칼 카드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음, 제 생각에는. 이 사람이 지금 여러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이성적으로 생각을 하려고 하는데, 어떤 마음 속에, 그 뭐라 해야 되지, 결론은 짓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랑 내가 끝났다라든지, 너랑 내가 뭐 다시 사랑을 해보자라든지, 뭐 그런 식의 어떤 결론을 스스로 내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마음이, 어, 되게 오래됐다거나, 뭐 그런 느낌이라기 보다는, 음, 끝이 나서 조금 남은 마음이라든지, 음, 아니면 완전 새로 시작해서 조금 있는 마음 약간 요런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이 1부터 10이라고 치면 아직 한 2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아직 서툴러요 뭔가 감정이 어, 뭔가 되게 깊은 마음이 있어서 뭐 그런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음. 그리고 이 사람이 앞으로의 기대가 뭘까 하고 봤는데 10 of swords 관계에 새로운 시작이 와야 된다고 말을 하고요 forgiving and learning 카드가 나와서 as you release and heal the past you experience more love in your present moments. 그래요. 이 사람이나 여러분이 뭔가 그과거에두 사람 사이에 있었던 일이나 아니면 과거에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했던 일 아니면 그 사람이 그냥 겪었던 일 여러분이 겪었던 일 이런 것들을 깨끗하게 해결을 하고 치유를 해야 우리가 더잘 만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거를 보면 어쩌면 두 사이에 어떤 제3자가 예전에 있었을 수 있다 혹은 지금 있을 수 있다 라고 보여지고 그거 깨끗이 정리해야 우리가 둘이 룰루랄라 잘 만날 수 있다 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여러분들과의 관계가 한번 죽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죽어야 사는 거예요. 죽어야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거거든요. 끝이 나야지 저 엔드 포라이즌 저기 지평산에서 해가 떠오르는 거거든요. 그런 거예요. 다시 해가 떠오르기를 바라고 있어요. 해가 떠오르기를, 해가 떠오르기를 바라고 있어요. 그런데 굉장히 힘든 무언가가 끝이 나야 그게 온다는 거는 이 사람이 이미 알고 있다는 거예요. 뭔지 아시겠죠? 음. 그래서 이 사람은 나랑 계속 하기를 원하는 거야? 안 하기를 원하는 거야? 제가 확신을 못 하겠어서 한장 뽑아볼게요. 그 사람은 그래서 뭐 제삼자가 있든지 없든지 간에 여러분들과의 관계를 계속 원하는 거야? 뭐야? 아 그래요 여러분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승리를 하고 싶대요 잘 되고 싶은 마음은 있는 것 같아요 누군지 모르겠지만 음 그래요 이거 여러분들이 어,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되겠는데 음 뭔가 싸웠다면 화해를 해야 되고 오해가 있다면 풀어야 되는 관계인 건 분명하고 그게 끝이 나면서 다시 우리 잘 지내보자 우리 아니면 새롭게 잘 시작해 보자 약간 요런 느낌이 있는 리딩이에요 그런데 현재는 그 사람이요. 연락을 하지 않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잠수 타고 있다든지, 음. 여러분들이 느끼기에, 어, 다른 여자랑 나를 재고 있나? 아니면 다른 남자랑 나를 재고 있나? 요런 느낌을 여러분들이 강렬하게 느끼실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고, 근데 이 사람은 어쨌든 그, 여러분들과의 관계 자체에서는 승리를 하고 싶다고 하니까요. 그 승리가 어떤 의미인지 저는 알 수가 없지만요. 여러분께 뭔가 복수를 하고 싶다면, 그냥 연락하지 않는 게이 사람 입장에서는 승리죠. 어, 이 사람과 여러분의 관계를 제가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단면적인 것만 말씀을 드려요. 근데 만약에 그냥 소뭐 연락을 가볍게 하는 사이, 뭐 썸을 탄 사이, 뭐 이렇다면 잘 되고 싶다. 약간 그렇게 생각하셔도 될것 같아요. 근데 이런 카드가 그 사람의 기대로 나온 걸 보면요, 이 사람은 이제까지 여러분들과 주고받던 연락 스타일이라든지 여러분과 생각하고 있는 것들과 그러니까 뭐지 미래 의 그림이 어좀 다. 없어지고 새로 생겨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어, 예를 들어볼게요. 음, 여러분들이 이 사람을 술 먹다가 만났어요. 요즘에 어제 보니까 무슨 헌팅 포차에서 뭐 확진자 나와서 난리나던데 헌팅 포차나 뭐 나이트 술집 그런 데서 이 사람 만났다, 클럽에서 만났다, 뭐 이렇다 쳐요. 그러면 이런 패턴이 이제 없어져야 돼, 우리는. 어, 맨날 술 먹고 둘이 그런 거 이제 고만해야 돼. 우리 이성적으로 만나서 재밌는 데이트를 해보자. 뭐, 요런 느낌일 수 있다는 거예요. 뭔지 아시겠죠? 그게 아니면, 우리가 이제까지 너무 서로 배려하느라고 진도를 못 나갔어요. 하신다면, 아, 배려 고만하고 좀 솔직하게 진도 좀 나가보자. 뭐, 이런 걸 수도 있다는 거예요. 뭔지 아시겠죠? 음, 진심을 주고받고 싶은 마음이 분명히 있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이 지금 이분과 관련해서, 여러분들과의 관계와 관련해서 질문을 하나 하시면 제가 답을 세개 뽑아 드릴게요. 얘가 그래서 나를 진짜 좋아하는 거야, 뭐야? 뭐, 나랑 계속 하자는 거야, 뭐야? 뭐, 연락이 올 건가? 왜 잠수를 탔지? 등등 기타. 질문을 지금 하세요. 제가 세 장은 답을 뽑아드릴 테니까 한장 뽑아보시면 됩니다. 어머, 이거 내가 뒤집었어요. 미안합니다, 여러분. 미친 거 아니야? 여러분, 죄송해요. 다시 할게요. 자, 갑니다. 1번, 2번, 3번. 이 중에서 한 장을 뽑아보세요, 여러분. 자, 처음부터 리딩 가볼게요. 물이야. 지금 계속 물이야 나오는데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내가 넣고 썩는데 물이야가 계속 나를 따라다니고 있어요. 여러분, 물이야. 물이 됐어. 여러분들 뭘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안 된다고. 그 다음에, 그 다음. 두 번째, 당장 시작해보자. 이 사람에게 연락하려고 여러분들 마음 먹으셨다면 그냥 연락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참다가 병나, 그래요. 여러분들이 할말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뭔가 이 사람에게 불만이 있다면 얘기를 하고, 좋은 게 있다면 표현을 하고, 부, 버거운 게 있다면 버겁다고 말을 해줘야 이 사람 입장에서도 정보를 가지고 뭔가 판단을 내릴 수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혼자 고민하고, 혼자 끙끙할지 마시고, 이 사람과 지금 연락을 하시는 분이라면 어떻게 좀 어, 연락을 해갖고 얘기를 좀 해봐야 되고 연락을 안 한다고 치면요 여러분들 만약에 이 사람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이 사람한테 지금 못하잖아요. 그럼 그냥 스스로에게 카톡을 보내요. 뭐 쌍욕을 하든지 사랑을 고백을 하든지 그냥 뭐 어떻게 해서든지 조금 풀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혼자 담고 있으면 여러분들만 힘이 드니까 그러지 마시고 같이 풀어봐라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음 그래요. 어, 일단, 오늘의 리딩, 재밌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느낌 오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으로 응원 많이 해주시고요. 아, 아무리 들어도 넌좀 아니야 하시는 분들은, 바로 채널 차단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오늘 함께 해주신 사랑하는 우리 킴박 패밀리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우리 또 이번 연도도 잘해보자고요. 이번 주에는, 어, 기억 속그 사람이 지금 나를 본다면 어떻게 말해주고 싶을까에 대한 리딩을 할 거니까 리딩 저기 알람 해놓으시고 놓치지 말고 꼭 오세요. 아셨죠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김박사의 인연되시고 여러분들께 더 좋은 일들만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 파일 뽑으신 분들 리딩 시작해볼게요. 음 그래요. 자 여러분들에 대한 마음의 깊이를 제가 보조카드 한장 뽑을 거예요. 왜 파이브 컵스가 나왔을까? 도대체 진심이 뭘까? 그래요. 자 가봅시다. 음, 자 그래요. 음, 저분이 그래요. 이분이 금심이 가득하신 분이네. 먼저 여러분에 대한 흑심이나 사심이 있으신 분, 어떤 사람? 외모. 이분의 외모가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어요. 어, 그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그뭐눈코 그러니까 입이 없어서 그렇다 뭐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뭔지 알죠? 어. 그니까 카드에서 그렇게 안 나왔어요. 뭐 눈이 커, 뭐 키가 커, 뭐 이런 게안 나왔는데 외모 자체가 뭔가 얘가 미스테리합니다. 어, 분위기 자체가 뭔가 파악이 안 돼요. 얘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뭐 때문에 이 말을 하는지, 이 사람의 진심은 뭔지 잘알 수가 없어요. 뭔가 취향이 가만 보면 극단적인 것 같이 블랙 앤 화이트 이거 아니면 저거 같은 느낌이 분명히 있는데 걔가 흙을 좋아하는지. 백을 좋아하는지 감정이 도대체 어떤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라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하실 것 같고 그 사람의 외모를 묘사한다는 것도 뭔가 여러분이 뭐 그냥 딱 한마디로 어잘 생겼어 못 생겼어 키가 작아 키커 이런 단어로 묘사를 할수 없는 스타일이라고 보여져요. 어, 맞, 맞나요? 어. 너무 아니다 싶으시면, 여러분 앞에 가서 다른 카드 뽑아주시면 돼요. 제네럴 리딩이니까. 아셨죠? 어. 그리고 이분의 직업을 봤더니요. 페이지 오펜타클스 카드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분은 아마도 사회 초년생, 아마도 연하거나 뭐 나이가 어려 아니면 사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됐어. 아니면 새 직업으로 바꾼 지 얼마 안 됐어. 뭔가 금전적으로, 경제적으로 안정을 가지려고 이제 시작하는 그런 단계야. 이런 식으로 볼 수도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어, 그래요. 어, 뭔가 새로 시작하고, 어리고, 뭔가 열정이 가득하고, 이제 막큰 돈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아닌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근데 이제 뭔가 잘될 거예요, 이제부터. 음, 이 사람은 어, 뭔가 열심히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사람이고, 갓 시작했기 때문에, 갓 시작한 이 아이디어를 잘 키워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사람이 아직 페이지 수습 단계 인턴 단계의 어떤 그런 사람일 뿐이지만 이제 공부를 시작한 사람 이제 자격증을 딴 사람 이제 사업을 시작한 사람일 뿐이지만요 이 사람이 들고 있는 이 동전으로 이렇게 비옥한 땅을 만들어 갈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의 현재 상황을 봤더니요 어 어떤 열망이나 에너지를 뜻하는 에이스 오브 원스 카드가 나서 저것 역시 에이스 시작을 말해요 이 사람 이 지금 뭔가를 시작했습니다 아, 시작했어요 그리고 굉장히 진실한 사람이고요. 어, 거짓이 없는 사람이에요. 어, 당당한 사람이고 어센티스리 그러니까 뭐라 그러지? 음, 나만의 어떤 그자아나 어떤 칼라가 확실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 아, 내 앞에 어, 저차나 막고 있어? 어, 차 치워버려. 어, 레카차 불러라. 차 치우고 이제 앞으로 걸어가요. 산이 있어? 어, 땅굴 뚫어. 굴삭기 갖고 와. 그리고 3초 만에 뚫고 앞으로 가고 약간 요런 사람이에요. 무언가 새로운 프로젝트나 일을 시작했거나 공부를 시작한 사람 대신에 열정이 넘치고 행동력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음, 연하일 가능성 높다고 보여지는데 그게 아니라면 여러분보다 사회적 위치가 조금 낮다. 약간 그렇게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건 이제 사회적인 눈으로 봤을 때 세속적인 눈으로 봤을 때 그렇다는 거예요. 음. 그리고 이 사람 현재 여러분들에 대한 그 마음의 깊이를 봤는데요5이브 컵스 카드와 함께 킹 오브 펜타클스가 나왔는데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이 조합을 내가 100%잘 이해가 지금 잘안 됩니다. 한 장만 더 뽑아 볼게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정말 클리어하게 내가 생각하는 그게 맞는지 잠시만요, 여러분. 아, 또 시작의 카드가 나왔어요. 에이스 오브 펜타클스. 뭐지? 이 사람 지금 되게 돈을 많이 벌고 싶나봐요. 약간 돈 버는데 지금 엄청 꽂혀있고요. 그, 여러분들과의 관계에 대한 마음도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는데, 어, 그것과 관련해서 뭔가 이렇게 왜 돈과 관련된 에너지가 자꾸 나오지? 사업을 같이 하시는 분인가? 모르겠어요. 왜 돈과 관련된 에너지, 이게 계속 나오지? 그니까 이 사람이 여러분을 돈으로 보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한장더 뽑는 거예요. 여러분을 물주로 생각한다거나, 뭐 이런 건 아닐 겁니다. 도대체 얘가 도대체 왜 이러는 거냐. 또 돈카드 나오면 기절해버린다, 진짜. justice. 그래요. 정의. 여러분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균형적인 미래를 만들어 나가고 싶다는 거거든요. 어, 저기도 나비가 나와 있어서 트랜스포메이션, 어떤 변화나 진화 같은 거를 뜻해요. 그래서 어, 여러분들과 과거에 어떤 상관이 있던 사람인가? 그러니까 어떤 과거와 미래에 균형을 맞추고 싶어요. 이 사람은. 그러고 음 뭔가 약간 미련이 남는 일이 있었다고 보여지는데 뭐 연락을 하다가 이거는 자기가 했었어야 했는데 하지 못했다든지 아니면 자기가 물어보고 싶은 게 있었다는데 못 물어봤다든지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런 게 아니고 뭐 싸운 관계야 그럼 괜히 내가 그 말을 했어 약간 머리를 쥐어박고 있는 약간 그런 상황일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지금 킹 오브 펜타클스 부의 상징인 킹 오브 펜타클스. 저 사람 안정의 상징이죠. 어, 걔가 나왔고 에이소 펜타클스 어떤 시작의 에너지, 안정의 에너지가 있는 에이소 펜타클스까지 같이 나왔기 때문에 음, 여러분들과의 관계를 키워 나가고 싶은 거는 맞아요. 그리고 그거를 뭘로 더 확신을 할수 있냐면 나이트 오브 원즈 카드와 하트 투 하트 컨버세이션스 카드가 그 사람이 앞으로 우리 관계를 어떻게 기대하고 있는지 나왔기 때문이에요. 이게 얘만 나오고 이런 것들이 따라 나오지 않았다면 제가 이 사람이 지금 다른 사람을 못 잊고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그런 것보다는 지금 여러분들과는 지금 이렇게 이 여자 지금 완전 신나 보이지 않아요? 어, 여러분들과 같이 이렇게 말 미친 말 뛰어놀듯이 룰루랄라 막 신나 가지고 우리끼리 야 하고 놀고 싶다는 얘기예요. 어, 즐거운 시간 보내고 싶고 너와 이렇게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싶다는 거거든요. 그것과 더불어서요 여러분들과 가식 없이 진실을 터놓고. 마음과 마음을 열어서 대화를 해보고 싶다. 라는 카드가 동시에 나와 있어서요. 어, 어떤 어 이런 거는 작은 에피소드가 있었다라고 보면 될것 같고 뭔가 어젯밤에 잘 자라고 얘기를 했었어야 됐는데 아왜안 했지? 아침에 모닝콜 해줬어야 됐는데 왜안 했지? 약간 요런 사소한 어떤 에피소드와 관련된 거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 그 어떤 마음의 깊이에 시작과 안정이 동시에 나왔고 그거를 균형 맞춰서 잘하고 싶다는 의지의 카드가 나왔으면서 기대 카드에 나이로브 완즈로 해서 그냥 열정이 끝나버리는 내가 단단한 열정, 탄탄한 열정, 꾸준하고 진정성 있는 열정을 여러분들께 가져다 주고 싶다. 그걸 어떻게 마련하고 싶다? 마음을 열고 진정한 대회를 하면서 그런 관계로 발전해 나가고 싶다라고 말을 하는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관계의 발전을 원하는 거 확실해요. 어, 확실하다고 보이고, 지금 여러분들과 어떤 만난 지 얼마 안 됐을 가능성이 되게 큰것 같아요. 왜냐면 되게 어, 시작의 에너지가 너무 많이 나와서 어, 여러분들과 알, 알게 된지 얼마 안된게 아니라면요, 뭔가 이성적으로 여러분들을 보기 시작한 지 얼마 안된 여러분들의 주변의 사람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열정과 관련된 돈, 그러니까 일을 하고 있고 현재는 돈 버는 거에 굉장히 이렇게 포커스가 돼 있는. 어. 그런 느낌도 조금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면 누군지 조금 눈치가 어, 채지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그래요. 먼저 여러분들이 이 사람과의 관계나 이 사람과의 미래에 대해서 질문을 하나 해보시기를 바래요. 제가 거기에 대한 답을 카드 3장을 뽑아서 여러분께 드릴 겁니다. 자, 이 사람에 대한 이 사람과 여러분의 관계에 대한 질문을 하시면 저는 떨어진 거 읽지 않아요. 떨어진 거 읽으면 다 읽어야 돼요. 제가 웬만한 거다 떨어뜨리는 스타일이라서 죄송합니다. 음. 그래서, 자, 이분들, 어떤 질문 하셨던지 간에 답을 뽑아드려요. 하나, 둘, 셋. 첫 번째 카드 뽑으신 분들. 마음 먹기에 달렸어. 아니, 이거 지금 뭐 정해놓고 뽑는 것도 아닌데, 똑같은 카드가 계속 나와요. <laughs> 여러분들, 마음 먹기에 달렸대요. 여러분들이 된다고 생각하면 이 사람과의 관계는 잘 되는 겁니다. 어, 기대해도 좋아. 여러분들이 생각하던 어떤 기대가 있다면 그대로 된다. 룰루랄라. 잘 돼버릴 거야.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덜덜 마라. 카드 나왔어요. 어, 참다가 병나. 이것도 방금 나왔는데. 여러분들이 이 사람과 하고 싶은 거 있고, 하고 싶은 말 있으면 참지 마세요. 참지 마시고. heart to heart conversations. 여러분들과 이 사람도 마음을 터놓고 얘기하고 싶다고 생각을 할 있다고 하니까 앞으로 그런 관계로 발전해 나가고 싶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도 그렇게 행동하시면 될것 같아요 여러분들 오늘 리딩 재밌게 보셨기 바라고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느낌 영 안아버려 완전 내 스타일 아니야 하시다면 여러분들 바로 채널 차단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잊지 않고 찾아주신 우리 사랑하는 킴박 패밀리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처음 오신 분들 나쁘지 않아 좀 웃겼어 힐링 돼버렸어 하시는 분들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응원 많이 해주시고 다음 주에 또 찾아주시기 바래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킴박사와 인연은 되시고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기를 바래요. 다음 주에는 기억 속에그 사람이 지금 날 본다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에 대한 리딩 해보려고 하니까 알람하시고 꼭 오세요, 여러분. 이번 주에 만나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